연달아 만나보니까 약간 이제 내공이 있으셔 보여. 예, 네, 느끼 벌써.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달고 달았죠. 자, 일단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쟁사까지 소문난 악바리 근성, 깡 하나로 업계를 평정한 주류회사 유꽃비 차장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한 14년 차 정도 됐고, 아, 오래 되셨네요. 우리 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악 하나, 깡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이 시대의 워킹맘입니다. 아. 네. 주류회사에 다니시니까 술을 좀 꽤 하시나요? 아, 이게 상대에 따라서 네. 이렇게 술 못 드시는 분 만날 먹어요. 때는 이제 콜라 이런 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잘 드시는 분 만났을 때는 또 그거에 맞게 주종도 또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돼야 이 자리까지. 아니 그 주류회사에 다니려면 일단 술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않죠. 전혀 못 하신 우리 큰자기 같은 분들도 계세요. 계세요? 승진은 못 하죠. 그 자리에 벌써, 그냥 계시긴 한데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계시긴 뒤에, 하세요. 예, 주류회사는 좀 회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 저희 회사 회식은 고깃집 냉장고에 있는 저희 제품 다 마시고 쿨링 안 되어 있는 제품까지 다 마셨어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 시간에 몸에서 술 냄새가 나도 뭐 어제 술 마셨어? 이런 거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제 술 안 마셨어? 우리 술 응원 안 한 거야? 우리 술 응원 안 한 거야? 응원해야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 사실 유퀴즈 섭외 받고 좀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네. 왜요, 왜요? 제가 유재석님을 진짜 너무너무 네. 사랑해요. 아, 그래?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찰 때가 언제냐? 네. 오늘이요. 아, 오늘? 팀장 승진했을 때보다 더 기뻐요. 아, 그래요? 네, 네. 큰자기님 뵐 수 있어서. 또 같은 유씨네요. 그러시네. 어디 유씨죠? 저는 묘금도예요. 저 묘금도예요? 아, 그래요? 묘금도가 많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어머. 어머. 결혼은 못했겠다.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한 네 개를 터뜨리시네요. 아니 그 팀장 되니까 좀 좋은 건 뭐고 좀 약간. 아, 팀장 되니까 정말 딱 좋았던 게 저는 제 방이 생겼어요. 크기는 여기 저희 지금 계신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네, 생년상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게 돼. 아, 혼자서. 네. 아, 혼자서. 네. 네. 누가 갑자기 보고하러 들어오면 근데 당황. 에어컨 틀어야지. 에어컨 틀어야 되긴 하는데 저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죠. 네. 나쁜 점이 또 있다면 뭐가 좀 나쁠까? 저는 그대로 유꽃비인데 이제 팀장이라는 그 직책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이제 좀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말도 먼저 좀 안 걸고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1대1로 말했을 경우에는 뭐 다 다이어트 한대요. 무슨 30명 다, 남자거든요. 다 다이어트 한대요. 어떤 애는 아빠가 기다리고 있대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요. 그 2년 전에 제가 팀원이었을 때 아, 팀장이 술 마시자고 하면 진짜 정말 싫어요. 왜요? 네. 뭐가 싫을까요, 이렇게? 뭐 좋은 얘기 할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시원하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거고 아이 시원해! 내가 가고 싶을 때 잘 먹고 아우 시원하다! 네. 근데 그렇지만 아니면 마실 수 있다? 네, 뭐 소고기 사주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뭐 소고기? 네, 회나 소고기 회나 소고기 불중요하다 돼지는 못 가요. 아, 그래? 돼지는 못 가요. 아, 돼지는 차장님은 몇 시쯤 갑니까, 보통 그럼 회식 가면? 잘 안 가요. 집에 잘 안 가요. 아, 끝까지 있어요? 가라! 좀 가! 이럴 때까지 있어요. 아, 계속 있어요? 네. 어, 차장님 여러모로 직장 생활하는 거. 왜 안 가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높은 분이 계실 땐 일찍 가고 저보다 동생. 아니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직급이 위에 이렇게 계신다 하더라도 이 반대로 이 후배들 이 직원들 눈치를 볼 때도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가가고 싶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싶고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젊은 모습 보여주려고 뭐 아무 노래 챌린지 이런 거 하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꼰대 같은 걸 해도 싫어하고 저게 뭐 아무 노래 이거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일단 안 해줘요. 애들이 저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니까요. 네.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원이라면 굉장히 좀 다가가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깐 보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길게 보시면. 저는 만약에 누나들하고 술을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육급비님 네. 같은 스타일은 저 굉장히 좀 잘 따르거든요. 어. 그래요? 누나들이 원하는 대로 잘 따르고 네. 그런 얘기도 잘 듣는데. 육급비님이 동생이에요, 한 살. 아, 그래요?
저는 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거의 뭐. 그게 누나라고. 충주에서 사과 다음으로 유명한 충주의 아들, 충주시 공식 유튜브로 소통하는 김선태 주무관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출연도 하고 제작 촬영 기획 편집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한번 뵌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좋죠.